안녕하세요. 대원외고 통합학을 가르치는 이준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신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대원외고 4번 문제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어디서 나온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문제가 좀 전에 보셨던 4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능특강 물리 1 17번 문제, 물리 2 1번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일단 여기서 수능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약간 멈칫하길래요. 껍데기는 통합과학이지만 실제로 우리 대원외고는 물리1, 물리2 일부 많이 나와요. 필승 다니면 나옵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 심도 있게 깊게 해야 돼요. 보시면 여기 그림, 여기는 올라가는 그림이죠. 여기는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볼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여기서는요, 탄성 포텐셜이라고 물어봤고요. 여기서는요, 화학적으로 물어봤어요. 돌을 적당히 짜집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사고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럽니다. 자, 바로 갑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그래서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PP는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상이 있고, 전극의 밝기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전극의 밝기는, 됐죠?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밝다. 됐죠? 자, P가 더 밝대요. 전구가 더 밝다는 얘기는 P가 Q보다 전류가, 그죠?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럼 요 그림이 지금 봤더니 솔레노이드가 있고요, 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자기도, 전자기도, 됐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P가 역할을 해요. 됐죠? 그럼 전류 역할을 얘기는 당연히 뭐가? 전압이 크니까. 됐죠? 더 가면요, 힘이 세니까. 기전력이 세니까, 전기 힘이 세니까, 요거죠. 바로 기억됩니다. 볼게요. 기전력의 크기는, 자, 누가 크다고요? P가, 전류가 세니까 더 크다고요. P가, 그죠? Q보다 크다고요. 적당하냐, 크다고요. 크다. 됐죠? 이렇게. 그죠? 그렇네요. 이번에, 전류는 전류의 방향, 전기는 전류의 방향.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요. S가 다가오죠, 여기는. 여기는 N이 멀어집니다. 됐죠? 당연히 반대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풀면 친구들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좀 바꿔볼게요. 한번 봅시다. 여기 S가 다가옵니다. 그죠? 코일에 자석의 전기력이 세지고 있어요. 다가오니까. 그러면, 자석의 전기력이 세지니까, 여기에 자석의 전기력이 약하게 전류를 만들어야죠. 약하게 여기 자석을 밀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저게 S가. 그죠? 저게 N가 그렇게 됩니다. 되겠죠? 지금 P 한번 보자, P. 그 다음에 이제 Q쪽은요, Q쪽은요, 그러면요, 볼게요. N이 도망가고 있어요, N이. 됐죠? 그러면 코일에 자석의 전기량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땡겨야죠. 그래야 전기량이 세지죠. 그렇게 전류 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자기도 되어버리니까, 그죠? N이니까 이쪽에 S 돼야죠, S. 이쪽에 N 돼야죠, 그죠?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방향 찾습니다. 반대인 거 맞는데, 적을게요. 저 오른손으로. 됐죠? 엄지가 N급, 내 손가락이 전류. 됐죠? 그럼 이거 파란 거. N, 됐죠? 전류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 됐죠? 빨간 거. 지금 파란 게 P 쪽이었고요. 빨간 게 지금 Q 쪽입니다. 그죠? N 있죠? N 있죠? 됐죠? 전류 방향.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 올라오는 방향. 올라오는 방향. 이렇게. 올라오는 방향. 됐죠? 당연히 안 됩니다. 됐죠? 괜찮죠? 자, 우리 D급. 자, D급 살짝 어려웠을 텐데. 됐죠? 이렇게 어려웠을 텐데.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 물어봤습니다. 자, 빗면이고요.
교과서에 없는 거 몇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틀리냐?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설명을 하세요. 거기서 문제를 내세요. 됐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틀려요. 됐죠? 전체적으로 대원해보자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무난하게 시험 잘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대원해보고